자, 이번에는 블랙맘바에서 나온 이제 브롤입니다. 넘버링은 LS10으로 시작하고요. 전체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피클 모드, 그리고 뭐 탱크 모드 있고요. 뭐 이제 블랙맘바, 박스가 너무 너무 커요. 이제 블랙맘바 전매 특허. 이렇게 앞에가 강한 찍찍이를 열고 나시면 이렇게 앞에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제 브롤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되게 크고 멋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열어볼게요. 사은품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되게 간단한 설명서고, 한번 본체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포, 또 그다음에 대포 들어있고요. 블랙맘바 브롤이 안에 끈이랑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맘바 브롤을 개봉한 상태로 한번 세어봤습니다. 일단 이 무릎 부분은 이렇게 좀 고정, 그립록?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그립록의 무릎 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허벅지는 라쳇, 그리고 이렇게 벌리는 거는 그냥 일반 조인트인 것 같아요. 라쳇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목 돌아가는 것도 일반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이 끝에 손가락까지는 안 되는데, 손가락 다 개별로 가동을 하고, 뭐, 이쪽도 라쳇은 아니고, 팔꿈치도 라쳇이 아닙니다. 라쳇처럼 생겼는데, 라쳇이 아니에요. 라쳇은 여기 지금 허벅지만 들어가 있고요. 일단 머리가, 다른 분들이 다들 걱정하신 것처럼, 조금 커 보이는데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제품을 딱 열었을 때든 생각은 좀 색감이 조금 아쉽네요. 좀 바랜 초록색, 좀 싸구려틱한, 좀싼 초록색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뒤에는 주포가 달려 있고요. 뭐 메인포가 여기 이렇게 이쪽에 달려 있네요. 이 QC 마크. 자, 이번엔 블랙맘바 브롤의 스케일 비교입니다. 이쪽은 이제 드림팩토리에서 나온 브라울이고요. 이쪽은 이제 토이월드의 불독 제품, 다 탱크 모형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저는 이 조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형은 조금 어색해요. 고증은 이 조형이 더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눈에 익숙한 게 아무래도 좀 이런 조형이다 보니까, 일단 사이즈는 되게 크고요. 얼굴도 큽니다. 뭐 자립 같은 거는 잘 되고, 뭐 아직까지는 뭐 낙지 이런 거는 잘 없고요. 몰드 같은 것도 뭐 그나마 잘 파줬어요. 이제 이게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차이인데, 거의 머리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거의 크기는 비슷해요. 뭐 떡대는 이제 브롤이 더 크긴 한데, 뭐 거의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맘바 브롤의 변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신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플라 재질이 많이 좋지 않아요. 금방 백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는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 브롤은 조금 플라 재질이 많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색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멋있는 그런 이런 녹색 계열이 아니라 조금 빛바랜 녹색 같은 색입니다.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니까 일단 양쪽에 팔의 무기를 빼주시고요. 이 앞부분에 가슴 파츠 부분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조인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얼굴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여기 가시 부분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다리는 이렇게 이 궤도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궤도 부분을 바깥으로 빼주시는데, 여기 이제 스프링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빼주시면 조금 과부하가 걸리니까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좋지 않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열어주시고,
미리 조인트 부분 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펴지면서 나중에 궤도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시 내려서 포탑 만들어 주시고요. 포탑 만들어 주시고, 주포탑은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고, 이 팔 부위를 조인트를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하시는 거고, 이 얼굴을, 이 얼굴 부분, 아까 뺀 부분을 최대한 내리면, 이게 처음에 아마 받으셨을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눌려서 이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부분을 최대한 내려주시면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주신 상태로 이렇게 궤도 부분 조금 내려주시면, 이제 요 등판 부분의 이 검은 부분까지 한 번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색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이 검은 부분 전체를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검은 부분까지 다 돌려주셨으면 이제 요 부분, 얼굴 부분 뒷부분을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요 조인트 부분을 요 앞에 아까 가슴 파츠 부분 조인트랑 연결되게 올려줍니다. 올려주시고, 여기 앞에 이 지뢰 제거기 부분 이 앞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포탑 부분 여기 뒤에 올려주시고, 이 팔 부분 처음에 설명서만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 팔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한번 살짝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히면서 아예 다 접힌 상태로 변신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접힌 상태로 요 팔 갑옷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포탑 한번 돌려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살짝 반 접어주신 상태로 어깨 부분이 앞으로 가게, 어깨의 이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가게끔 돌려주시고, 팔은 뒤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뒤로 가집니다. 뒤로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펴주시고,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포탑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뭐 손가락 정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메인 포탑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껴주시고, 보시면은 요 부분이랑 여기 안쪽에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끼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시켜 주시고, 이제 위에 포신으로 잘 덮어 주시면 돼요. 내려 주시면서 잘 덮어 주시면 이렇게 포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쉬워요. 이제 아까 전에 거의 다 만들어 놨던 다리를 이렇게 합쳐 주시는데, 이 다리 안쪽에 조인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를 이렇게 빼주셔야 연결이 됩니다. 조인트끼리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리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쭉 펴시고, 어디 걸리는 곳 없게 쭉 펴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 안으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궤도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포탑 옆으로 좀 밀어서 대각선 보게끔 해 주시고, 이 위에 이제 아까 그 무기들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블랙맘바 LS10 브롤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크기도 크고요. 뭐 조형이 이제 고증에 맞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재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이제 저는 뭐 고증에 맞아도 뭔가 백화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클 모드 때 이렇게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뭐 포탑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멋있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뭐 가성비로 따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전 모델의 아이언하이드랑 다르게 그냥 진짜 가성비로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맘바 LS10 브롤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